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녀나입니다. 어느덧 4월이 찾아오고 완전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는 다녀나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은 댓글 이벤트와 함께 암석정원부터 그늘, 습지 등 다양한 장소에 심기 좋은 야생화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다양한 품종을 가진 에키네시아부터 만나보실까요? 햇살을 머금은 듯 형광빛 색감을 띠는 꽃이 알록달록하게 피어나 무더운 여름철 화단을 화사하게 꾸며주는 에키네시아예요. 지금 보시는 에키네시아는 처음엔 해바라기처럼 풍성한 겹꽃잎을 자랑하다 꽃이 만개하면 밀짚모자를 얹어놓은 듯한 꽃을 보여주는데요. 키가 최대 60cm 정도로 자라 화분에서 키우셔도 좋아요. 땅에 심을 경우엔 폭이 40cm에서 60cm로 성장해 식재 시 충분한 공간을 두고 심어주세요. 이어서 꽃대가 쭉 올라와 셔틀콕 모양의 꽃을 피워주고 키가 최소 50cm에서 1m까지 자라는 에키네시아예요. 에키네시아는 여름철 뜨거운 햇빛에도 강건하게 견디고 건조함에 잎이 처져 있다가도 물을 주면 금세 빳빳한 잎을 보여주는데요. 월동 온도가 영하 34도로 내한성이 강해 전국 어디에서나 야외 식재가 가능해요. 햇빛을 좋아해 하루에 5~6시간 정도 밖에 해주시는데요. 건조에 강한 편으로 물 관리가 어렵진 않지만 개화기인 여름철엔 흙이 빠르게 건조되어 흙이 말라있는 듯하면 충분히 적셔주세요. 주변 식물과 40cm 정도 띄어 심어주시고 밀도가 높아지고 몸집이 너무 커지면 3~4년에 한 번 정도 뿌리 나누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에키네시아는 화단의 독보적인 분위기를 내어주는 더블 데커예요. 처음엔 일반적인 에키네시아처럼 피어났다 이후에 꽃모자를 쓴 듯 두 개의 꽃을 피워준답니다. 이 친구는 하늘을 보낸 묵은둥이로 속에서 풍성한 꽃을 피워올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어서 가장자리에 있는 노란꽃 잎이 수암처럼 길게 늘어뜨리는 에키네시아 파라독사. 대비되는 수술과 꽃잎이 돋보이고 바람에 휘날리는 꽃잎이 여름철 화단을 싱그럽게 해준답니다. 마지막으로 파라독사처럼 얇고 기다란 핑크빛 꽃잎을 대어주는 팔리다. 팔리다는 파종 후 두 해를 보내야 꽃을 피우는데요. 이 친구는 올해 여름에 화려한 꽃을 만나실 수 있답니다.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해마다 감상이 가능해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화사한 노란 꽃이 피어나는 하늘바라기 아사이. 꽃이 하늘을 바라보며 피어나 하늘바라기라고 불린답니다. 영하 30도까지 월등한 물론 토양도 가리지 않아 정원 어디에도 식재하기 좋아요. 이어서 잎맥에 따라 선명한 무늬를 가져 더욱더 특별한 무늬 하늘바라기예요. 야외 화단을 장식하기 좋고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는 강인한 편이지만 건조에는 약한 편이에요. 촉촉한 토양에 식재해주시면 좋답니다. 네 가지 이상의 다채로운 색감이 하나의 화분에 담긴 뽐뿐국화예요. 꽃다발을 보는 듯 다양한 색감으로 화려하게 피어나 정말 예쁘답니다. 꽃은 한 달 동안 지속되고 가을에 한 번 더 꽃을 피우는데요. 가을에 만나는 다른 국화들처럼 노지 활동도 가능하답니다. 꽃을 한번 감상한 후에 꽃대를 잘라주시면 이후에 더 많은 꽃송이를 내어줄 거예요. 화사한 꽃잎 안쪽에 또 다른 별꽃이 피어나는 겹 데모루. 데모루는 국화과의 식물로 햇빛과 물을 좋아하는데요. 도톰한 잎을 가져 적당한 건조에는 견디지만 심한 물마름에 주의해 항상 촉촉한 흙을 유지해주세요. 물이 필요할수록 잎들이 아래로 처지면서 신호를 보내는데요. 잎의 처짐을 보고 물을 주셔도 좋아요. 습한 실내 환경에서 키우거나 장마철이 찾아오면 빼곡히 자라는 잎들이 습기로 인해 물러지지 않도록 항상 바람이 잘 통하는 창가 근처에 두고 키워주세요. 관수 후엔 물이 오랫동안 고여있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죠. 데모루는 꽃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꽃이 져도 깨끗하게 유지하는 편이지만 이후에 피어날 꽃들을 위해 꽃줄기를 잘라 정리해 주시는 게 좋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실내나 야외 화단에 그늘이 지는 장소에 빼놓을 수 없는 식물 비비추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봄부터 가을까지 싱그러운 잎을 자랑하고 여름이 되면 연한 보랏빛꽃도 피어내요. 내한성이 강해 전국의 추위에도 잘 견뎌주고 적당한 수분이 유지되는 토양이라면 병충해에도 걱정 없이 키우실 수 있어요. 화분에서 키우실 경우엔 뿌리가 물이 오랫동안 잠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고 가을엔 동면을 준비해 바짝 마르지만 않도록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볍게 관수해주세요. 겨울에 지상부가 없어지고 이후에 다시 봄이 되면 새로운 싹을 내어준답니다. 풍성한 잎사귀 사이로 길게 뻗어올린 꽃들이 층층이 피어나면 정원을 멋스럽게 장식해주는 아칸서스, 크림빛 무늬가 물들어 더 화사한 분위기를 내어주는 무늬 아칸서스도 있는데요. 아칸서스는 넓직하고 독특한 톱니 모양의 잎이 특징으로 고대 건축물의 문양으로 모티브가 되었던 식물이기도 해요. 봄에 개화가 시작되면 가장 무더운 여름철에 높은 키와 커다란 잎으로 덤불을 이뤄요. 가느다랗고 부드러운 질감의 잎을 가진 털수염풀, 스티파 포니테일 그라스라 불리기도 하고 꽃이 피어나면 크림색으로 물드는데요. 바람에 휘날리면 정말 멋스럽답니다. 건조한 양지를 좋아하고 영하 20도까지 월동이 가능해요. 늦은 봄 무더운 여름철에 진한 보랏빛 꽃이 피어나는 밥티시아, 콩과 식물로 꽃이 지면 검은 열매를 맺는 모습도 보실 수 있답니다. 밥티시아는 건조에 강한 편으로 땅에 심어 기를 땐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어린 모종은 성장을 위해 거뜩히 마르면 물을 챙겨주세요. 장미가 화려하게 피어있는 집은 길을 걷다 발길을 멈추고 눈길을 끌기 마련인데요. 장미는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원활한 장소를 선호해요. 뿌리가 쉽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구덩이를 크고 깊게 파내어 딱딱한 땅을 부슬부슬하게 만든 후에 식재해주세요. 장미는 꽃으로 가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중요한 가지나 뿌리로 전달되도록 전지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른 봄이나 꽃이 만개했을 때 가지치기를 해주세요. 2, 3년 정도 키우셨다면 총키의 절반 정도를 과감하게 잘라주시고 안쪽으로 향해 교차되는 가지들이나 약한 가지들을 함께 정리해주시면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고 통풍도 잘 되어 건강하고 예쁘게 키우실 수 있답니다. 장미는 4, 5월부터 주기적으로 병충해 관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향 등골풀은 첫 해가 지나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 숲을 이루는데요. 키가 1m 정도로 자랐을 때 개화가 시작돼요. 몽실몽실 피어나는 꽃들로 분위기를 내어주고 큰 키와 풍성한 잎으로 화단에 볼륨감을 넣어준답니다. 진한 붉은 꽃과 보라꽃이 피어나는 숫잔대. 숫잔대는 로벨리아 꽃과도 닮아 숲은 로벨리아라는 이름도 가졌는데요. 볕이 잘 드는 습지나 냇가 주변의 축축한 토양에서 자라 숲잔대라고 불리기도 했답니다. 고온성 식물로 무더위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서리가 내릴 때까지 오랫동안 정원에 피어있는 꽃이에요. 풍로초는 꽃잎에 마치 혈관처럼 보이는 무늬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백산 풍로초는 그 무늬가 더욱 진하게 보인답니다. 아담하게 자라 화분에서 가꾸기도 좋고 노지활동이 가능해 햇빛이 잘 드는 화단에 식재하기 좋아요. 가녀린 잎사귀 사이로 파셀톤의 부드러운 꽃잎들이 피어나는 델피늄. 델피늄은 거뜩히 마르면 바로 물을 챙겨주시는데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일수록 날씨가 더워지면 과습이 되기 쉽답니다. 차가운 성질을 가진 동생사나 보습과 통기성이 좋은 저곡토, 마사토 등을 혼합해 분갈이 해주시면 좋답니다. 꽃망울이 터지면 마치 휴양지에 놀러온 듯한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블룸 펠시아예요. 한꺼번에 많은 꽃들이 달리진 않지만 한두 송이로도 진한 향기를 내어준답니다. 베란다나 실내에서 겨울을 보내주시고 가지 끝에서 개화가 시작되어 꽃을 감상하신 후에 가지치기를 해주세요. 핑크빛 꽃잎으로 피어났다 이후에 하얀 꽃으로 변하는 사기 숙부쟁이. 3월부터 11월까지 개화 기간이 길고 월동 온도가 영하 5도로 비교적 추위에 약한 편인데요.
남부지방에서는 노지활동이 가능하고 추운 지역들은 베란다나 실내로 들여 관리해주세요. 불꽃놀이에 폭죽이 터지듯 독특한 생김새로 꽃을 피우는 구슬잔대. 꽃이 피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솜털처럼 변하는 모습도 감상하실 수 있어요. 토양도 가리지 않아 암석정원 같은 건조한 환경에서도 키우기 좋답니다. 높은 산의 그늘에서 자라는 금광초롱과 달리 낮은 산에서 자라고 거친 털들이 나 있는 시베리아 초롱꽃이에요. 6,8월에 꽃이 피어나고 배수가 잘 되는 사질토양이나 점질토양에서도 잘 자라나준답니다. 더위와 추위도 강해 햇빛만 충분히 보여주세요. 줄기 끝으로 여리여리하게 피어나는 고산초롱. 종모양의 꽃들이 바람에 휘날리면 정말 예쁜데요. 꽃잎이 연한 보랏빛을 가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내어주기도 해요. 이름처럼 높은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야생화로 추운 겨울철에도 끄떡없이 견뎌준답니다. 두 개의 초롱 꽃잎이 포개어져 더 사랑스러운 웨딩벨. 꽃잎 안쪽엔 분홍 반점들이 물들어 있답니다. 키는 30cm에서 40cm 정도로 성장해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라고 월동도 가능해 야외 정원에 식재하기도 좋아요. 자주초롱은 성장 속도가 빨라 키우는 재미가 있는데요. 여름이 되면 손가락 길이만큼 자라고 번식력도 좋아 주변에 새로운 잎들이 자리를 잡아요. 키가 5cm 정도 자라면 자기 몸집만큼 꽃을 달고 30cm까지 자라 화분에서 키우시기 좋답니다. 실같은 가느다란 꽃줄기가 올라와 보랏빛 초롱꽃을 피우는 실잔대. 노지활동이 가능해 화단에 식재하셔도 좋지만 앙증맞은 꽃을 가까이 감상하기 위해선 화분에서 키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어서 하트 모양의 꽃잎이 둘러싸여 화단을 장식해줄 유럽 페랭이. 위로 뻗으면서 자라는 다른 페랭이들과 달리 낮게 지면을 덮으면서 자라요. 야외 화단에 지피식물처럼 키워도 좋고 널찍한 화분의 식재에 꽃을 감상하셔도 좋답니다. 뾰족뾰족 진한 녹색 잎을 가지고 달콤한 향기를 가진 꽃을 피워내는 은목서. 은목서는 추위에 약한 편으로 중부지역에서는 실내로 들여 관리해주시고 가지치기는 꽃눈이 생기는 6월 이전에 해주시면 좋답니다. 뻣뻣한 털로 덮여있는 기다란 잎 사이로 90cm까지 긴 꽃대가 올라와 수많은 꽃들을 피워내는 에키움. 처음 꽃잎은 분홍색으로 피어났다 청보랏빛으로 변해요. 은은한 보랏빛이 감도는 암술과 수술이 꽃을 더 화려하게 장식한답니다. 메마르고 자갈이 많은 곳에서도 잘 자라고 여름부터 가을까지 개화 기간도 길어요. 엘레강 스터리풀입니다. 뾰족한 단풍 모양의 잎과 달리 꽃은 마치 먼지털이처럼 잔털들을 가져 살랑거리는 봄바람에 휘날리면 정말 예쁜데요. 이 친구는 햇빛을 충분히 받게 해주시고 너무 건조하지 않게 키워주시면 월동도 잘 돼서 어렵지 않게 키우실 수 있답니다. 얇고 길게 뻗은 잎을 자랑하는 자란. 바위의 암벽에서 자라는 난초과의 식물인데요. 구근을 가져 번식도 잘하고 노지활동도 가능하답니다. 생각보다 강건한 식물로 초보자도 키우기 좋아요. 한여름에 뜨거운 햇볕을 피해 오후에 그늘이 지는 장소에 식재해주세요. 쭈글쭈글 배추잎 같은 앵초들과 달리 맨들맨들한 다육질의 잎을 가진 영국 앵초인데요. 몸집보다 크지 않은 화분에 심어 가꾸시면 더 예쁘답니다. 원산지에서 절벽이나 바위 틈에서 자라는 식물로 분갈이 하실 때 마사토를 섞어 심어주시면 좋아요. 여리여리한 꽃줄기들이 길게 뻗어져 나와 꽃을 팡팡 터뜨리는 싹스롱. 잎에 무늬가 물들어 더 특별한데요. 열대식물로 따뜻한 실내에서는 1년 내내 꽃을 피워줘요. 두툼한 잎에 보송보송한 솜털을 가져 햇빛이 뜨거운 날의 물샤워는 피해주시면 좋답니다. 허브의 향기가 가득한 잉글리시 라벤더. 잉글리시 라벤더는 다른 라벤더 품종에 비해 내한성이 강한 편으로 영하 15도까지 월동이 가능한데요. 장마철엔 습도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살짝 건조한 듯 관리해주세요. 소담한 노란 꽃을 피워 애기 해바라기. 난쟁이 해바라기라는 다양한 이름을 가진 썬비탈리아입니다. 사방으로 줄기를 뻗으면서 자라 화분 밖으로 늘어지도록 기르거나 화단 경계석 쪽에 심어주기 좋답니다.
잎이 얇은 편으로 물을 많이 요구하니 항상 촉촉한 잎을 유지해주세요. 이어서 은은한 핑크빛이 감도는 베이비 핑크, 꽃잎에 인맥 무늬가 강렬한 인상을 주는 미니 페티니아, 노란 꽃잎에 자줏빛 무늬가 그려진 마킬라주 환타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페티니아는 유럽 창가를 장식하는 대표적인 꽃 중 하나로 실내에서 키우면 1년 내내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해요. 햇빛이 잘 들어오는 창가 근처에 두고 물주기만 놓치지만 않으면 잘 자라나준답니다. 수시로 통풍을 시켜주시면 깨끗한 잎을 유지할 수 있고 가지치기를 해주면 더 풍성하게 가꾸실 수 있어요. 이어서 만나보실 친구들은 겹꽃으로 피어나는 슈퍼벨인데요. 페튜니아를 개량해 만든 꽃으로 특성과 키우는 환경이 비슷하지만 슈퍼벨은 얇고 작은 잎들을 가지고 있어 물을 더 필요로 한답니다. 흙이 바짝 마르지 않도록 잎들이 처지기 전에 물을 챙겨주세요. 수시로 통풍을 시켜주시면 좋고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 위치해주시면 좋아요. 자연스레 늘어지게 키우거나 거리 화분의 식재에 키우기도 하는데요. 주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주어 낮고 풍성하게 키우셔도 좋답니다. 풍성한 꽃보를 만드는 수국. 이 수국은 지금 한번 피고 여름에 한 번 더 꽃을 내어주는데요. 물을 좋아하는 수국은 해가 진 저녁보단 오전에 햇빛이 있을 때 물을 챙겨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수국은 저온을 거쳐야 꽃이 피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실내에 두시지 말고 영하 5도 이하의 공간에서 한두 달 정도 추위를 막게 해주세요. 이후에 다시 실내로 들여 관리해주시면 예쁘게 꽃을 피워줄 거예요. 푸른빛에 앙증맞은 꽃을 피우는 아메리칸 블루. 열대지방이 원산지로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는 휴양지에 가면 쉽게 만나는 꽃이기도 하는데요. 10도 이상의 환경에서 키우면 사계절 피고지고를 반복한답니다. 줄기 끝에서 꽃을 피워내 주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더 많은 꽃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동백꽃처럼 검붉은 꽃을 피우는 블랙로즈 페랭이. 줄기와 잎이 단단해 쉽게 망가지지 않을 뿐더러 건조에도 강하고 추위와 병충해도 강한 식물이에요. 초보자분들도 쉽게 오랫동안 키우실 수 있답니다. 다음은 꽃이 피어나 꽃이 질 때까지 다양한 색감을 보여주는 목마가리시예요. 햇빛량에 따라 꽃색이 더 진해져 가능한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서 키워주시면 좋답니다. 집소 필러라 불리기도 하는 이끼용담은 앙증맞은 하얀 꽃들이 밑에 있는 잎들을 가득 덮을 정도로 피어나는데요. 히말라야가 원산지로 양지나 음지를 가리지 않고 자라고 추위에도 강해 베란다는 물론 노지에서 지피식물로도 식재된답니다. 사계 바람꽃. 순백의 하얀 꽃이 피어나 바람에 살랑거리면 정말 예뻐요. 봄에 피어났다 가을에 다시 한번 꽃을 피워주고 추운 겨울철에 월동 걱정도 없는 야생화예요. 햇빛만 충분하면 건조하고 촉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나준답니다. 촛대 바람꽃이 피어나면 일반 바람꽃과도 비슷해 보이지만 이후에 꽃이 지면 동그란 수술이 촛대 모양으로 길게 자라는 모습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늦가을이나 초겨울쯤 묵은 줄기와 잎을 바짝 잘라주거나 이른 봄에 폭이나 누기를 해주시면 좋고 영하 34도에서도 월동이 가능하답니다. 다음은 쥐손이 친구들로 먼저 애기 쥐손이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쥐손이풀과의 여러 해살이풀로 주로 고산지대에서 서식하는데요. 월동도 잘 되고 햇빛과 물을 좋아해서 건조하지 않게 물을 넉넉히 주시거나 마사토의 비율을 줄여 어느 정도의 수분은 머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게보 쥐손이는 애기 쥐손이보다 잎이 더 진한 색감을 가지고 있고 다섯 장의 꽃잎이 겹치지 않고 피어나요. 다른 쥐손잎과 식물에 비해 포기 번식도 잘 되고 한자리에 여러 개의 가늘고 기다란 줄기가 자라서 포기를 이룬답니다. 보라색의 하트 꽃잎이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청화 쥐손이입니다. 노지 활동이 가능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꽃을 보여줘요. 정원에 있는 돌 사이에 심으면 꽃이 빼곡하게 피어나 정말 예쁜 친구랍니다.
다음은 진한 자주빛 컬러를 가진 꽃이 와인컵을 닮은 와인컵 쥐손이입니다. 반 덩굴성 여러 해 사리풀로 봄에 한번 피고 가을에 다시 한번 꽃을 피워줘요. 쥐손이는 뿌리가 옆으로 퍼지면서 자라 정원에서는 지피식물로도 심는데요. 화분에서는 이렇게 속에서 자란 뿌리들을 드러내 멋진 근상으로도 기를 수 있답니다. 이어서 다음 쥐손이는 잎에는 대리석처럼 얼룩무늬를 가졌고 청보랏빛 꽃을 피우는 게르와 쥐손이입니다. 높이는 60cm까지 자라는 단연생 식물로 초여름부터 초가을까지 피고지구를 반복해요. 뾰족뾰족 가시 같은 꽃받침 위로 작은 밤송이 같은 꽃이 피어나는 에린지우. 처음엔 녹색의 꽃봉오리를 올렸다가 은빛이 섞인 푸른빛으로 변해 차분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해주는데요. 여름부터 피어나 가을까지 오랫동안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에린지움은 햇빛을 좋아해 가능한 많은 햇빛을 보여주시면 좋고 배수가 잘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좋답니다. 이어서 하얀 밤송이 꽃을 피우는 유카잎 에린지움인데요. 여름 장마철을 대비해 간격을 너무 빽빽하게 심지 않고 식재할 때 자갈들을 하부에 깔아주어 과습에 대비해주시면 좋답니다. 노지 활동이 가능인 화단에서 키우기 좋은 야생 델피늄으로 봄에 심어놓고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면 빛을 발하는데요. 시원한 분위기를 내어주는 청보랏빛 겹꽃을 피워준답니다. 탑처럼 높게 자라 화단의 포인트 식물로 식재하기 좋아요. 딸기꽃을 닮은 양지꽃이에요. 전국의 산과 들에서 자라고 줄기가 비스듬히 땅을 기어가며 자라는데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키우면 좋고 척박한 땅보단 비옥하고 배수가 잘 되는 사질 토양에서 잘 자라나줘요. 인디언 추정의 모자를 닮은 꽃 인디언 앵초입니다. 겨울에 휴면기를 가지고 다시 잎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인디언 앵초는 지금 이 시기에 딱 한번 꽃을 보여준답니다. 추해강은 단연생 숙군 식물로 매년 봄마다 꽃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하트 모양의 노란 꽃잎이 땅을 가득 덮으며 피어나 마술 카펫이라고도 불리는 옐로우 엔젤. 번식력도 좋아 화단의 지피식물로도 추천드리고 거리 화분의 식재에 늘어지는 꽃들을 감상하셔도 좋아요. 꽃의 모양이 컵을 닮아 컵플라워라고도 불리고 잎보다 더 큰 꽃잎을 자랑하는 은배초. 은배초는 마디마다 뿌리를 내려 빠르게 번식하는 야생화로 지피식물로도 유용한데요. 해가 잘 드는 장소에 심어놓으면 더 잘 자라주고 토양이 비옥할수록 번성해요. 다양한 매발톱 종류 중 꽃이 제일 작게 피어나고 매발톱의 특징인 꽃잎 뒤편에 꽃뿌리라고 하는 꿀주머니도 보이지 않는데요. 한 가지에서도 마디마다 꽃을 내어줘 가지피기 매발톱이라고도 불린답니다. 다음은 겹꽃으로 피어나는 추면국이에요. 추면국은 생명력도 좋고 번식력까지 좋아 인기가 많은 야생화 중 하나인데요. 월동이 영하 30도까지 가능해 화분에 심어두어도 겨울철에 따로 월동 준비가 필요하지 않답니다. 보랏빛을 띠는 작은 꽃들이 공처럼 모여 피어나는 버들 마편초. 외국에서는 라일락 버베나라고도 불리는데요. 월동 온도는 영하 18도로 내한성은 약한 편이지만 자연발화가 매우 잘 되어 해마다 꽃을 만나실 수 있답니다. 다음은 자주 꽃이 피는 자주 꽃방망이와 하얀 꽃이 피어나는 흰 꽃방망이를 함께 데려왔는데요. 여름이 한창 무르익은 7, 8월에 별꽃들이 모여 방망이를 닮은 꽃을 피워내는 친구들이에요. 키는 60cm 정도로 곱게 자라는데요. 숙은초로 강한 내한성을 지녀 야외 화단에 식재하기 좋아요. 사랑스러운 분홍꽃이 피어나는 분홍 말발돌이. 키가 40cm에서 60cm 정도로 자라고 덤불처럼 자라 암석정원이나 가장자리에 식재하기 좋은데요. 풍성해진 잎들은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드는 모습도 멋스럽답니다. 작년에 자라난 가지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할 때 주의해주세요. 이어서 잎이 가느다랗고 키도 아담하게 자라는 가느잎 후룩수인데요. 은은한 향기도 나고 핑크빛과 청보랏빛이 섞인 오묘한 색감을 가졌답니다. 무늬가 물든 잎에 보랏빛까지 물들어 삼색을 띠는 무늬 후룩수. 후룩수는 해가 지날수록 옆에서 새순들이 올라와 더 많은 꽃을 피워요.
그래서 화분에서 키우실 경우엔 몸집에 딱 맞는 화분보다 더 넓은 화분에 식재해주시면 좋아요. 단풍님 미나리아 제비. 미나리아 제비과의 여러 해살 리플로 전국 각지에 습기가 있는 양지바른 산지에서 자생하는 야생화예요. 얼룩진 단풍잎 사이로 4-5월에 광택이 나는 소담한 노란 꽃을 피운답니다. 줄기와 잎에 솜털을 가졌고 선명한 붉은 꽃을 피우는 백두산 털동자, 비탈진 꽃이나 습초지 등 방그늘에서 자라는 여러 해살 리플로 키는 50cm 이상으로 자라는데요. 높은 심산지대에서 군락을 이루는 고산식물로 추해강이 전국 어디든 노지활동이 가능하답니다. 금세우란.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섬에 자생하는 야생란으로 4월에 피어나는 황금빛 꽃이 정말 예쁜데요. 단초과의 식물로 나무 아래나 오후에 그늘이 지는 장소에 위치해주시면 좋고 키가 40cm 정도로 자라 화분에서 가꾸기도 좋답니다. 가느다란 잎과 줄기 끝으로 자잘한 꽃들이 피어나는 실패랭이. 하늘하늘 가녀려 보이지만 바람에도 짱짱하고 노지활동이 가능하답니다. 줄기가 옆으로 뻗으면서 자라 널찍한 화분에서 키우거나 화분을 높은 위치에 두고 흘러내리는 꽃들을 감상하셔도 좋아요. 짙은 녹색 잎이 붉게 물들어 있고 자잘한 꽃잎들로 큼닥한 꽃을 이루는 루비곽꽃. 국화과의 식물로 단국화, 취국화라고도 불리는데요. 강한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곳에서는 잘 자라지만 고온다습에 주의해 물빠짐이 좋은 곳에 식재해주세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한번 심어놓아 자리를 잡으면 월동도 잘하고 번식력이 뛰어나 정원 한자리를 가득 채워줄 펜스테몬. 키가 높게 자라 초봄이나 늦가을에 한번 잘라주시면 좋고 뿌리나 씨앗으로 번식을 해 3-4년에 한 번씩 뿌리 나누기를 해주세요. 층층이 피어나는 꽃은 20cm 정도로 길게 자라고 손바닥을 펼친 모습의 잎을 가진 루피너스인데요. 땅에 심어 기르면 키가 1m 정도로 자라 화단에서 존재감을 뽐내준답니다. 루피너스는 뿌리가 직립으로 아래로 깊게 뻗어내려가 크고 깊은 화분에 심어주시면 좋아요.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 해발 1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천상초는 구름 사이에 피는 꽃이라고 해서 운간초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요. 영하 30도 추위에도 푸른 잎을 유지하는 강인한 야생초이지만 덥고 습한 환경을 힘들어해 배수에 유의해주시고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곳에서 관리해주시면 좋아요. 푸른빛과 은빛이 섞인 동그란 꽃의 모양이 절구꽁이를 닮았다고 해 절구대라고도 불리는 에키놉스예요. 건조한 곳에서도 잘 견디는데요. 자라면서 쓰러지지 않도록 지주대를 세워주거나 주변에 키가 큰 식물들과 키워주셔도 좋아요. 우단 담배풀은 잎이 우단처럼 고운 털들이 빽빽하게 나있고 담배잎과 닮아 지어진 이름이에요. 유럽이 원산지로 얕은 뿌리를 내려 모래같은 토양에서 잘 자라는데요. 꽃대 하나가 2m 정도로 자라 탑처럼 우뚝 솟은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독특한 붉은 꽃이 피어나는 안틸리스. 늦은 봄부터 여름에 걸쳐 피어나는 안틸리스는 키가 15cm 내외로 크고 옆으로 퍼지면서 자라는데요. 단연생 숙근초로 영하 34도까지 월동이 가능하고 건조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 자갈이 많은 장소나 바위 정원에 식재하기 좋답니다. 검붉은색의 겹꽃을 피우는 흑심 페랭이. 한번 심어놓아 자리를 잡으면 병충해도 없는 편에 속하고 건조해도 강해 따로 관리를 해주지 않아도 잘 자라줘요.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 식재해주세요. 한여름에 태양이 맞서듯 쨍한 주황 꽃잎을 피우는 루드베키아. 검은 수술이 포인트로 검은 눈의 수잔이라고도 불린답니다. 여름부터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개화하고 강한 생명력과 적응력을 가져 꽃이 지면 잘라주는 것 말고는 관리가 거의 필요하지 않아요. 길쭉한 꽃자루를 가져 독특한 꽃을 보여주는 현오색. 원통형 꽃잎은 한쪽이 입술 모양으로 벌어지고 다른 한쪽은 꿀주머니가 뒤로 누운 모습을 보여줘요. 산속의 물가 주변이나 이끼 주변에서 자생하는 야생화로 그늘진 정원에서도 키우기 좋답니다. 멘지스 오이풀. 오이풀은 쌍둥잎 식물의 장미과로 잎과 줄기를 문지르면 오이향이 나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일반 오이풀보다 꽃이 더 기다란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7~9월에 꽃이 피어나고 잎들은 낮게 자라지만 얇은 줄기들이 1m까지 자라나요. 어린 양의 귀처럼 부들부들한 잎사귀를 가진 램즈이어. 우리나라에선 소모단풀로 불리는데요. 6~7월에 꽃이 피고 키는 90cm까지 자라요. 허브식물에 물을 주듯 겉뜨기 마르면 바로 물을 챙겨주시고 해마다 몸집이 커져 공간이 충분한 장소에 식재해주시면 좋답니다. 이어서 보실 색단초는 범이귀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돌꽃 바위솔, 돌꽃 잔디라고도 하는데요. 얇은 줄기가 뻗어져 나와 소담한 꽃들이 피어나고 바위솔과 같은 다육식물로 건조에 강해 물기가 없는 바위 틈 사이에서도 잘 자라줘요. 작은 팝콘을 터뜨리듯 하얀 겹꽃들이 무리지어 피어나는 겹터리풀. 잎의 생김새가 고사리처럼 갈라져 있어 고사리 터리풀, 백두산 터리풀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습한 토양에서도 메마른 토양에서도 잘 자라고 겨울에는 뿌리로 월동을 해 봄에 다시 새순을 내어준답니다. 다음은 내한성이 좋아 전국 노지 활동이 가능하고 봄철 화단을 장식하기 좋은 작약이에요.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 식재해주시면 좋은데요. 오후에 그늘이 지는 장소에 식재하면 화기를 조금 늘릴 수 있답니다. 은빛이 맴도는 잎들 사이로 푸르스름한 보랏꽃이 피어나는 러시안 세이지, 라벤더와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는데요. 추위강의 월동도 걱정 없고 세이지의 향기가 해충을 쫓아내주어 병해충에도 걱정 없답니다. 뜨겁고 건조한 곳이 자생지인 만큼 가끔 물주기를 놓쳐도 잘 자라나줘요. 여섯 갈래로 갈라진 보랏빛 꽃이 피어나는 익시 올리리온 티타리쿰. 우리나라에선 시베리안 백합이라 불리는데요. 키가 40cm 정도로 자라 5월부터 7월까지 꽃을 피우고 무더운 여름이 되면 휴면기에 들어가요. 구근을 가진 식물로 과습을 주위에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식재해주시면 좋아요. 작은 꽃들이 모여 풍성한 꽃보를 이루고 떡갈나무에 잎을 닮은 떡갈잎 수국. 일반 수국과 달리 토양 산도를 맞춰줄 필요도 없고 햇빛에도 강한 편이라 양치에서도 키우기 좋은데요.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표면에 멀칭을 해주셔도 도움이 된답니다. 여름부터 가을 내내 솜털을 가진 은빛잎을 자랑하는 은빛 꼬리풀. 초대처럼 길게 올라온 꽃대에서 푸른빛의 꽃을 피우는데요. 가뭄에 강한 편이고 습하지만 않다면 살짝 그늘이 지는 곳에서도 잘 자라줘요. 영하 20도의 온도까지 월동이 가능해 서리가 찾아와도 걱정 없답니다. 다음으로는 루비 보석처럼 반짝거리는 꽃을 가진 루비 솔채부터 사랑스러운 핑크빛 꽃잎을 가진 분홍 솔채, 신비로운 보랏빛 꽃잎을 가진 보라 솔채까지 만나보실 텐데요. 솔채의 약명은 스카비오사로 꽃이 구멍이 뚫린 채를 닮았다고 해 솔채, 채꽃이라 불리고 측면으로 보이는 촘촘한 수술들을 보고 핑쿠션 꽃이라 이름이 지어지기도 했답니다. 산토끼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추해강의 노지활동이 가능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개화기간도 긴 편이에요. 겉뜨기 마르면 물을 주시되 봄과 여름에는 흙이 빨리 건조되어 틈틈이 흙의 상태를 살펴주세요. 보랏꽃이 360도로 둘러싸여 피어나는 셀비아 플란텐시스. 작게 피어나는 꽃잎을 자세히 보면 갈고리 모양으로 독특하게 피어나는데요. 초여름부터 초가을까지 피어나고 잎사귀에선 진한 허브 향기가 나요. 꽃에는 꿀이 많아서 나비와 벌들이 찾아온답니다. 단풍잎처럼 갈라진 잎과 안개꽃처럼 풍성하게 피어나는 알케밀라. 길가나 초지 산비탈 같은 건조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강인한 식물이에요. 화려함보다 부드러운 질감으로 주변 식물들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고 잎에 유난히 물방울이 잘 맺혀 특히 비가 내린 후에 더 아름다운 식물 중 하나랍니다. 여름이 찾아오면 싱그러운 녹색이 위로 하얀 별꽃들이 수놓은 듯한 꽃을 피우는 하야초예요. 영하 28도에서도 월동을 하고 토양도 가리지 않는 편이지만 한여름에 직사광선에는 힘들어해 나무 아래 같은 살짝 그늘이 지는 곳에 식재해주세요. 양귀비과 식물인 캐나다 양귀비는 북미와 캐나다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4cm 정도의 하얀 꽃은 낮에 피었다가 밤에 꽃잎을 닫고 크게는 20cm의 넓은 잎을 자랑해요.
3월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휴면에 들어가는 데에 늦가을까지 잎이 남아있기도 하고 단풍이 들기도 한답니다. 앙증맞고 귀여운 노란 꽃이 피는 크리산세머. 날이 흐리거나 저물게 되면 꽃잎을 닫고 다음날 날이 밝으면 다시 활짝 꽃을 열어준답니다. 이렇게 잎이 빽빽한 친구들은 과습이 되면 잎이 물러줄 수 있어요. 통풍이 잘 드는 장소에 위치해주세요. 실처럼 잘게 쪼개진 꽃잎이 더 풍성한 꽃을 이루는 하바론의 데이지, 아담한 키를 가진 펜지나 비덴스 같은 식물들과 함께 식재해 화단을 꾸미기 좋답니다. 겉뜨기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고 꽃들을 주기적으로 정리해주면 여름까지 피어나는데요. 더운 날씨를 힘들어해 바람이 잘 드는 선선한 장소에 위치해주세요.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생동감 넘치는 진한 색감의 꽃이 피어나 정원에 활기를 불어넣기 좋은 꽃, 곽꽃인데요. 곱게 올라오는 꽃들 사이사이로 이후에 피어날 꽃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햇빛이 충분한 곳에 심어두면 잘 성장하고 뿌리가 얕은 식물로 물이 마르기가 쉬운데요. 보습력이 좋은 흙을 사용해 식재해주세요. 다음은 꽃이 지고 난 자리에 귀여운 딸기 열매를 맺는 딸기꽃이에요. 흙이 오래 말라있지 않도록 겉뜨기 마르면 물을 주고 가끔 분무를 해주어 습도를 맞춰주셔도 좋답니다. 늘어지는 열매를 대비해 높은 화분에 식재해주시면 좋아요. 화사한 노란 꽃이 피어나고 톱날처럼 갈라진 녹색 잎에 크림빛 무늬가 물든 무늬 유리호프스예요. 유리호프스는 봄부터 가을까지 피고짐을 반복하고 건조와 과습에도 비교적 강한 편으로 관리가 늦어져도 쉽게 망가지지 않아요. 작디작은 잎에 무늬가 물들어 있고 그 끝으로 쨍한 보랏빛 꽃을 피우는 무늬 꽃다지. 아담하게 자라 화분에서 키우기도 좋고 추위에도 강해 월동도 걱정 없답니다. 건조에 강하지만 과습에 약한 편으로 여름철엔 흙의 절반 정도 말랐을 때 물을 흠뻑 주시면 좋아요. 특별한 꽃의 모양을 가진 매발톱은 꽃잎의 뒤쪽에 있는 꽃뿌리라고 하는 꿀주머니가 안으로 굽어진 모양새를 지녔어요. 작은 꽃송이 안에 겹겹이 쌓인 꽃잎을 가져 화려하면서도 특별한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뿌리로 월동을 하는 수근초로 노지월동도 거뜬해요. 버베나 꽃을 좋아하지만 월동이 어려워 키우기에 망설이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일반 버베나와 달리 파라솔 버베나는 추위도 강해 월동도 걱정 없는데요. 지피식물처럼 옆으로 퍼지면서 자라고 꽃과 잎이 밟혀도 잔디처럼 다시 일어나요. 건조에도 강해 돌계단이나 디딤돌 근처에 식재하기 좋답니다. 금화꽃은 금화를 닮아 골드코인이라고도 불려요. 샛노란 꽃이 오랫동안 피고지고를 반복하는 단연초로 잎도 상록성이라 관상가치가 높은데요. 오래 묵으면 몸통과 줄기가 목질화되는 친구랍니다. 햇빛을 좋아하지만 한여름에 강한 직서광선은 피해주세요. 다음은 미갈게 제라늄으로 퀀탁 시리즈의 퍼펙션 제라늄인데요. 다섯 장의 꽃잎이 투톤으로 이루어져 화려함을 보여주고 주름이 진 잎과 나비가 춤추듯 프릴이 진 꽃이 만나면 더욱더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준답니다. 노란 꽃잎으로 피어나 햇빛량에 따라 오렌지빛으로 서서히 물들어 투톤의 꽃잎을 보여주는 맥시멈 목마가렛. 목마가렛은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서 물만 잘 챙겨주면 잘 자라주는데요. 습한 환경이 지속되면 쉽게 하얗게 질 수 있어요. 깨끗하고 풍성한 잎을 유지하기 위해선 주기적으로 통풍을 시켜주시면 좋답니다. 도톰한 순백의 꽃과 진한 향기를 풍기는 꽃나무, 치자나무. 작은 꽃송이 하나로도 공간 전체가 향기로워지는데요. 치자나무는 물을 좋아해 흙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시고 은은한 간접광이 내리쬐는 장소에 두고 0도 이상의 온도로 관리해주세요. 고구마처럼 생긴 이 구근은 칸나 구근인데요. 열대지방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초여름부터 서리가 내릴 때까지 꽃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2m가 넘는 키를 가졌고 지름이 10cm 정도 되는 붉은 꽃을 피워내 야외 화단에 많이 식재되고 있어요. 화단에 심을 때에는 간격과 깊이를 30cm 정도로 위치해 주시고 구근 끝에 있는 신운들이 아래로 묻히지 않게 눕혀서 식재해 주시면 된답니다. 남부지역에서는 노지활동이 가능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가을에 캐내어 구근을 보관해주세요.
낑낑이 풀은 제주와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에서 자생하는 야생화예요. 추운 지역과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잘 자라난답니다. 주변에 잔뿌리가 많고 땅속 줄기가 옆으로 자라서 충분한 공간을 두고 식재해주세요. 휴면 중의 물말림은 다음에 생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한 물 부족은 피해주세요. 진한 핑크빛 꽃잎 안쪽엔 새하얀 꽃잎을 가졌고 자스민 향기를 가득 담은 학자스민. 줄기가 길게 늘어지면서 자라 울타리를 태우거나 높은 위치에 두고 흘러내리는 꽃들을 감상하셔도 좋은데요. 길어진 줄기나 마른 줄기들은 개화기가 지난 이후에 정리해주세요. 잎은 하얀 솜털을 가져 은빛이 돌고 꽃은 마치 방고의 그림을 보듯 강렬한 색상을 보여준답니다. 가자니의 꽃은 날이 어두워지면 꽃잎을 닫는 습성을 가졌는데요. 낮은 키에 비해 10cm에 달하는 큰 꽃을 가졌고 일반 가자니아와 달리 내한성이 강해 노지활동이 가능해요. 꽃잎이 겹겹이 쌓여 둥그런 꽃볼을 내어주는 다할리아. 다할리아는 국화과의 여러 해 살이풀로 멕시코와 과테말라의 고산지대에서 자생하고 있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햇빛이 잘 드는 양지에서 키워주시고 더운 날씨를 싫어해 여름철 직사광선을 피해 반양지로 옮겨주세요. 다음은 눈으로 먹는 아이스크림 튤립이에요. 아이스크림을 스쿱으로 떠서 꽃받침 위에 얹어놓은 것만 같은데요. 키도 아담하게 자라 화분에 심어 감상하기도 좋답니다. 따뜻한 실내로 들어가면 더 빨리 개화하지만 햇빛이 부족하면 웃자라날 수 있어 충분히 받도록 해주세요. 작은 몸집에서 하얀 별꽃들을 한가득 피워내는 베들레헴의 별. 다른 굵은 식물들과 옹기종기 모여 심어도 예쁘답니다. 여름에 휴면기가 찾아오면 장마철을 대비해 구근을 캐내어 서늘한 곳에 보관했다 가을에 다시 식재해 주셔도 좋고 물을 주지 않고 화분채로 보관해 주셔도 좋아요. 소담한 종모양의 꽃들이 피어나는 핑크벨과 블루벨. 나무 밑 그늘에서 자라는 특성 때문에 나무 히아신스라고도 불리고 월동이 가능한 추식 구근이에요. 5cm 정도의 깊이로 땅에 심어두면 영하 30도에도 겨울을 이겨내요. 늦여름 휴면기에 들어간 구근을 수확하면 작은 구근들이 생기는데 이를 통해 번식을 한답니다. 번식력이 뛰어나 군락을 만들기도 쉬워요. 이어서 푸른 청색의 꽃잎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내어주는 친오독사. 유럽에서는 친오독사가 봄을 알려주는데요. 이른 봄에 개화가 시작되어 눈 속에서 피기도 해 설광을하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화분에 무스카리나 수선화 같은 구근 식물들과 합식해서 키우기 좋아요. 이어서 키가 30cm 대회로 자라고 컵 모양의 꽃잎이 돋보이는 미니 수선화인데요. 물이 오랫동안 고여 과습이 되면 구근이 썩기 쉬우니 주의해주세요. 해마다 알뿌리가 쪼개지며 번식해 2년에 한 번 정도 분갈이를 해주시면 좋아요. 단결 협력이라는 꽃말을 가진 듯이 물이 지어 피어나는 천인국이에요.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꽃들을 끊임없이 내어주는데요. 키가 30cm에서 60cm 정도로 자라고 수근초로 영하 30도의 추위에도 월동이 가능해요. 이어서 갈라진 꽃잎이 깃털을 연상케 하는 깃털 천인국이에요. 천인국은 풍부한 자연 화분과 꿀을 가지고 있어 밀원식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노지활동은 물론 번식력도 강한 편으로 드넓은 정원에 식재하기 좋아요. 잎이 좁고 톱날처럼 생긴 화이트 캔디예요. 일반 토플과는 다르게 장미 모양으로 꽃이 피어나 장미 토플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안개꽃과도 비슷해 보이지만 꽃송이가 조금 더 큰 편이랍니다. 월동과 번식이 잘 되고 경사지에 식재하기도 좋아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무 프랑케니아. 연한 분홍빛의 꽃들이 앙증맞게 피어나고 닿아봐야 5cm 정도로 아담한 키를 가졌는데요. 보기보다 건조에도 강한 편이고 월동 온도가 영하 30도로 전국에서 월동이 가능하답니다. 잎은 솔잎을 닮았고 꽃은 도라지 꽃을 닮은 솔잎 도라지예요. 보랏빛 색종이를 살짝 구겨놓은 듯한 꽃잎이 인상적인데요. 늦봄부터 가을까지 많은 꽃봉오리를 내어주고 영하 15도까지 월동이 가능하답니다. 다음은 분홍 꿀풀이에요.
꽃의 꾸림 하나 지어진 이름으로 방그늘부터 양지 바른 곳까지 어디든 심을 수 있고 습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나요. 화분에 심어진 채로는 야외에서 겨울 나기가 어렵지만 땅에 심어 놓으면 월동 걱정 없이 키우실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는 월동 걱정 없는 페랭이 친구들을 만나보실게요. 먼저 루비 보석처럼 새빨간 꽃을 피우는 루비 페랭이인데요. 페랭이는 낮은 지대의 건조한 곳이 서식 장소로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어 건조한 듯 관리해주세요. 녹색잎 가장자리에 크림색의 무늬가 물든 아틀란티스. 여름에 노란 꽃도 피우는데요. 줄기가 옆으로 퍼지면서 자라 지피식물용으로도 좋고 돌사이나 그늘이신 곳에서도 잘 자라줘요. 다육과 식물로 건조에 강하고 월동 온도가 영하 25도로 야외 화단에 식재도 좋답니다. 연한 분홍색의 꽃잎이 살랑거리며 청순한 분위기를 내어주는 다이시아. 남아프리카가 고향이라 더위에는 강하지만 추위에는 약한 편이에요. 꽃이 지면 짧게 잘라 정리해주시면 가을에 새로운 꽃몽우리가 올라와 꽃을 한 번 더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서양 철쭉이라고 불리는 아젤리아입니다. 아젤리아는 추운 겨울에서 완전한 봄이 찾아오기 전에 화사한 꽃을 피워주는데요. 몸집보다 더 크고 화려한 색감의 꽃을 피우고 관리도 어렵지 않아요. 긴 기간 동안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해 봄을 기다리며 감상하기 좋답니다. 꽃몽우리가 맺혀 있을 땐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시는데요. 물은 조금씩 자주 주기보단 한 번 줄 때 흙 전체가 적셔지도록 흠뻑 주세요. 가끔 분무를 해주어 주변 습도를 높여주셔도 좋답니다. 곰팡이병을 예방하기 위해 진 꽃들은 바로 떼내어주세요. 아젤리아는 하루 종일 뜨거운 햇빛이 들어오는 장소는 피해주시는데요. 겨울철에는 10도 이상의 장소에 두고 관리해주세요. 이어서 무늬가 물든 잎사귀와 은은한 핑크빛 꽃잎을 가진 무늬 아젤리아. 아젤리아의 이름은 그리스어로 건조하다는 뜻에서 유래되었어요. 지어진 이름처럼 건조해도 강해 키우기도 까다롭지 않답니다. 남도 자리, 벼룩이 자리 속 단연초 야생화로 산 데이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광택이 있는 작은 녹색 잎에 순백의 하얀 꽃으로 완전히 덮여 정말 예쁜 친구랍니다. 노지월동은 물론 척박한 토양이나 돌 틈에서도 잘 자라 바위 정원이나 경사진 곳, 돌 사이의 공간을 메꾸기에도 좋아요. 하얀 큰 꽃이 피어나 순수하고 깨끗한 느낌을 주는 샤스타 데이지.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초여름부터 초가을까지 피고 지는데요. 외성종으로 키는 20cm 정도로 자라고 너비는 30cm 정도로 풍성한 몸집을 보여준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이라면 토양도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월동이 가능해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채꽃, 노도부추라고 불리는 아르메니아예요. 봄부터 초여름까지 핑크빛 꽃잎이 앙증맞게 모여 피어나는데요. 건조에 강해 물주기가 까다롭지 않고 노지월동도 가능하답니다.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며 피어나는 꽃, 유럽 봄맞이. 유럽 봄맞이는 두 해살이 풀이지만 노지에 심어두면 주변에 씨앗을 떨어뜨리는데요. 그 씨앗들이 자연발화가 되면 새로운 싹이 나온답니다. 그럼 매년 꽃을 보는 단연생과 다름이 없겠죠? 겨울에는 뿌리로 월동을 하니 죽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봄을 기다려주세요. 알프스 안개꽃. 숲꽃 안개초 종류로 전국에서 노지월동이 가능한데요. 키는 15cm에서 20cm로 낮게 자라고 옆으로 퍼져서 정원 앞쪽에 심거나 정원석 사이사이의 돌틈에 식재해도 좋답니다. 가느다란 많은 꽃줄기 끝에 나비 모양의 작은 꽃들을 가득 피워주는 로벨리아. 푸른 청색의 색감을 가져 정말 예쁜데요. 추위와 더위에 약한 특징이 있어 사계절 꽃을 감상하시려면 베란다나 실내에서 키워주세요. 쨍한 버건디색 꽃잎에 복색 무늬를 가진 해바라기 앵초. 앵초는 산의 시원한 곳에서 자라는 특성상 추위에는 강하나 더위에는 약한 편이에요. 여름에 휴면기에 들어가면 과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그럼 매년 봄마다 꽃을 만나실 수 있답니다. 다음 친구는 백리향.
우리나라에서도 자생하고 타임의 일종으로 레몬 타임으로도 불리는데요. 잎을 쓰다듬으면 진한 허브 향을 내뿜어요. 잎을 차로 우려내어 마시면 기관지염이나 천식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우린물로 손발을 씻으면 살균 효과도 가진 친구랍니다. 백리향은 잎이 옆으로 퍼지며 자라고 꽃이 피어도 낮은 키를 자랑해 집피식물로도 키우시기 좋은데요. 추운 겨울철 지상분은 죽은 것처럼 보여도 봄이 되면 다시 싹이 올라와 화단을 장식해 줄 거예요. 땅에 식재하실 경우엔 월동이 가능하지만 화분에서 키우실 경우에는 실내로 들여 월동을 해주세요. 녹색잎과 노란 꽃을 피우다 추운 겨울이 되면 붉게 물든 모습이 매력적인 백두산 기린초, 옆으로 번지면서 자라는 지피식물로 추위와 건조에도 강해 노지에 식재하기도 좋아요. 햇빛이 짱짱한 곳에 위치해 옷자라남을 피하고 과습에 주의해주세요. 고산동작꽃은 40cm 정도의 낮은 키를 가졌고 건조하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데요. 야외 화단에 메마르고 건조한 땅에 숙지하기 좋답니다. 티벳이나 알프스 등 고산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로 영하 34도에서도 월동이 가능해요. 애기 아주가 꿀풀과의 여러 해살이 불로 양지바른 야트막한 산이나 들에서 자라는 야생화인데요. 키는 30cm 정도로 자라고 여름에 작고 귀여운 청보라꽃이 피어나요. 건조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고 노지 활동이 가능해 암석 정원이나 화단 앞쪽에 식재하시면 좋답니다. 붉으스름한 초록잎과 달리 줄기 사이사이에 새하얗고 앙증맞은 방울꽃들이 달리는 가울테리아, 파스향나무라고도 불리는데요. 잎과 꽃을 살짝 문지르면 파스향이 솔솔 나는 독특한 친구예요. 추위에 강한 편으로 노지 활동은 가능하지만 화분에서는 실내 활동이 안전해요. 잎사귀 사이로 꽃대가 쭉 올라와 진한 자주빛의 꽃이 피어나는 베토니.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꽃을 피워주고 꽃의 꾸리마나 벌거나비를 끌어들이는 밀월 식물이랍니다. 키가 50cm에서 10cm까지 자라는 단년생 숙근초로 전국에서 노지 활동이 가능해 야외 정원에 식재하기 좋아요. 라넌큘러스를 축소화시킨 듯 앙증맞은 꽃들이 무리지어 피어나는 겹 미나리아 제비. 작고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번식력이 뛰어나고 생명력도 강하답니다. 마디마디에서 뿌리가 나와 번식을 하기 때문에 잡초 방지에도 효과가 있어 발길이 닿지 않는 공간이나 경계석 주변에 식재하기 좋아요. 주황색 꽃을 피우는 뱀무. 뱀이 많이 다니는 풀숲에서 자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전국 노지 활동이 가능하고 토양도 가리지 않아 햇살이 비치다가 방그늘로 변하는 장소에만 위치해 주시면 쉽게 키우실 수 있어요. 소박한 분위기에 작고 앙증맞은 원평소구. 지피식물처럼 지면을 덮으면서 자라고 작은 키를 가졌어요. 꽃이 피기 전 연한 분홍색이 돌면서 흰색으로 만개하고 질 때는 다시 분홍색으로 변한답니다. 방그늘은 물론 척박한 땅이나 돌틈에서도 잘 자라고 긴 개화기를 가져 키우기 좋아요. 작은 주황꽃이 피어나는 애기 범부채. 기존의 범부채는 부채처럼 잎이 수직으로 뻗으면서 자라는데요. 애기 범부채는 인사를 하듯 잎이 사선으로 자라고 꽃도 고개를 숙이며 피어난답니다. 북꽃과의 식물로 음지에서도 잘 자라고 연못 주변의 습한 곳에 식재하기 좋아요. 숙근 가자니아. 화사하고 쨍한 색감의 꽃은 기존 가자니아와 같지만 잎이 더 단단하고 앞뒤면의 색감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름에 숙근이 붙어있듯 월통도 더 강한 편이고 가뭄에도 강한 편이지만 과습이 되는 건 싫어해요. 장마철에 대비해 물빠짐이 잘 되는 토양에 식재해주세요. 다음은 뿔 양귀비인데요. 뿔 양귀비는 기존의 양귀비꽃과 비슷해 보이지만 잎이 색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잎은 왁스로 코팅된 듯 은청색의 잎을 가졌고 물결처럼 굴곡진 모양의 가시 같은 톱니도 가지고 있어요. 키는 60에서 90cm로 자라고 추위에 강해 노지 활동도 가능하답니다. 청매와 붓꽃, 상과들의 습기가 있는 곳에서 군락을 이루며 자생하는데요. 토질은 가리지 않는 편이고 양지와 방그늘에서 잘 자라요.
땅에 심는 경우에 월동 온도가 영하 12도로 여름에는 지상부가 좁고 구근 형태로 휴면에 들어가는 친구랍니다. 아주아주 작은 별꽃이 너무나 귀여운 애기 별꽃. 꽃잎에 보랏빛도 물들어 있는데요. 습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화분의 흙이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습도 관리만 제대로 해주면 별로 어렵지 않게 키우실 수 있어요. 여름철 직서광선은 피해서 방 그늘에 위치해 주시고 다른 날들은 햇빛을 충분히 받게 해주세요. 실 같은 가느다란 줄기 끝에 아주 작은 꽃이 피어나는 종꽝의 다리. 원래 종꽝다리는 100cm가 넘는 키를 가졌는데요. 이 친구는 외성종으로 아담한 키를 가졌어요. 화분의 식재에 감상하기 좋답니다. 수술이 돋보이는 귀여운 노란 꽃이 피어났고 지고 난 자리에 빨간 열매를 맺는 하이베리쿰. 산골짜기의 습지에서 자라는 식물로 강한 직사광선을 피해 은은한 햇빛이 들어오는 장소에서 키워주시면 좋은데요. 월동 온도는 영하 5도로 실내나 베란다에서 겨울을 보내주세요. 꽃이 민들레 꽃과 같아 알프스 민들레라 불리지만 민들레와는 다른 종류의 풀이에요. 추해강에 노지활동이 가능한데요. 키가 작고 옆으로 퍼지면서 자라 지피식물로 심기 좋아요. 장마철에 주위에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식재해주세요. 순백의 하얀 종꽃이 피어나는 용담. 추운 겨울을 보내고 다시 싹을 올리고 있는데요. 용담은 고산 지역의 계곡이나 습지에서 자생하는 야생화로 내한성이 강해 전국 노지활동이 가능하고 비와 습기에도 강해요. 8월에서 10월에 개화해 이른 봄에 폭이나 늦기를 해 번식을 하시면 군락을 만드실 수 있답니다. 다육식물 중 가장 낮은 기온에서도 살아남는 바위솔은 화분에서도 별도의 월동 준비가 필요하지 않고 노지에서도 키우기 좋은데요. 바위솔은 배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 빠짐이 좋은 흙으로 분갈이해 주시고 주변으로 자구들을 생성해 간격을 띄워 심어주시면 좋아요. 이후에 다시 빼곡히 자라나 줄 거예요. 가을에 만나는 국화와 달리 이른 봄부터 여름까지 샛노란 꽃을 피우는 국화꽃 오공국화. 미국이 원산지로 오공구루마 황금수레로도 불린답니다. 뿌리 나누기로 번식을 하고 양지에서 건조하게 키우시는 게 좋아요. 두매 양귀비. 백두산의 비탈진 화산지대 자갈밭에 무리지어 자생하는 야생화로 추운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특성상 잎과 줄기에 자잘한 털로 덮여 있어요. 5cm에서 10cm 정도 꽃줄기가 올라와 가녀린 꽃을 피워준답니다. 산지의 골짜기나 암벽에 붙어 자생하는 상록성의 단연초인데요. 강원도 철원에서 발견되어 철원 석장포라는 이름이 붙어졌답니다. 습도가 높은 나무 그늘이나 물가 주변에 식재해주시면 좋아요. 내한성이 강해 추위에 잘 견디는 야생화로 겨울에도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해주세요. 이어서 카파타타 잉초. 톱니처럼 생긴 잎사귀에 하얀 가루가 묻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은 막대사탕처럼 360도로 작은 꽃들이 둘러싸여 피어난답니다. 위에서 보면 마치 솔잎꽃 같아 보이기도 하는 독특한 잉초예요. 다음은 뉴질랜드 잉초입니다. 학명은 스트렙토카르푸스로 원종이에요. 따뜻한 지역이 고향인 친구라 월동은 8도 이상의 환경이 좋아요. 빛이 좀 적어도 비교적 꽃을 잘 피워주고 넓고 큰 잎이 도톰해 건조에도 강한 편이랍니다. 투톤의 꽃잎들이 겹겹이 쌓여 꽃을 이루고 있는 비치벨 윈디 카랑코에. 원산지가 열대지방으로 햇빛을 못 받으면 마디가 길어지고 통통했던 잎들이 얇아질 수 있어요. 따뜻한 실내에 햇빛이 많이 드는 장소에 두고 관리해주세요. 다음은 칼란디바로 블로초라고 불릴 만큼 키우기 쉬운 꽃인데요. 다육성을 가진 잎으로 자주 물을 주지 않아도 괜찮고 따뜻한 지역에서 자생하는 꽃으로 10도 이상의 환경에 두기만 하면 1년 내내 꽃을 보여준답니다. 잎에 물이 닿으면 얼룩이 지거나 물러질 수 있어 스프레이는 되도록 피해주시고 잎을 만져보고 말랑해지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이때는 물을 충분히 주세요. 계절과 상관없이 사시사철 꽃을 피우는 사계장미예요. 장미는 비록 가지가 있고 병충해 신경 써줘야 하지만 노지활동도 가능하고 실내에선 18도 이상의 온도만 유지해주면 피고지고를 반복해 사계절 내내 꽃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장미는 햇빛도 중요하지만 통풍에 더 신경 써주시면 풍성한 잎과 꽃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약초로도 유명한 삼지구엽초, 음양곽이라고도 불리며 한방에서는 꽃과 잎줄기를 약재로 사용하는데요. 봄에는 예쁜 꽃을 보여주고 그 이후엔 싱그러운 잎들을 뽐내는 야생화랍니다. 빛을 좋아해 양지에서도 잘 자라고 나무 그늘 같은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나요. 연필 붓꽃이에요. 키가 60cm 이상으로 자라 화단의 가운데나 볼륨감을 주고 싶은 위치에 식재하기도 좋아요. 너무 그늘진 곳만 아니면 토양도 가리지 않고 추위에 매우 강한 편으로 별도의 월동 준비 없이도 해마다 새로운 싹을 올려준답니다. 시원하고 길게 뻗은 잎에 하얀 줄무늬가 물들어 있고 늦봄부터 초여름에 키가 1.2m까지 자라 10cm의 크기에 연한 보랏빛 꽃을 피우는 아이리스예요.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서 잘 자라고 물가 주변 암석 정원에도 식재하기 좋아요. 이후에 관리가 딱히 필요하진 않지만 이른 봄 새 잎이 나오기 전에 오래된 잎을 제거해 주시고 3-4년에 한 번씩 뿌리 나누기를 해주세요. 시원하고 길게 뻗은 잎과 화려한 색감으로 피어나는 꽃을 가진 아이리스. 숙근을 가진 아이리스로 전국에서 월동 걱정 없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데요. 키는 60cm에서 90cm 정도로 자라고 늦봄부터 여름, 늦게는 가을같이 꽃을 피워내요. 식재하실 땐 아래에 실뿌리만 묻히고 숙근의 윗부분이 살짝 드러나도록 심어주시면 좋은데요. 아이리스 숙근은 옆으로 누워 자라기 때문에 화분에 식재하실 경우엔 가운데 심기보다는 숙근이 화분 가장자리에 닿게 심어서 생장점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남겨주시면 좋답니다. 이후에 꽃이 지면 꽃대를 잘라주시는데 잎은 남겨두었다가 낙엽이 질 때 완전히 제거해주세요. 이어서 봄에 만나는 구근 식물 아말릴리스도 빠질 수 없는데요. 구근 사이로 꽃대가 쭉 올라와 크고 화려한 꽃을 보여준답니다. 20cm에서 40cm 정도의 키를 가졌어요. 일반적으로 주먹만한 구근들은 한두 개 정도 꽃대가 올라와 꽃을 피우는데요. 손바닥만한 큰 구근들은 처음에 두세 개의 꽃대가 올라와 꽃을 보여주고 이후에 꽃이 질 때쯤에 옆에서 새로운 꽃대들이 올라와 더 오랫동안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내한성이 뛰어나 전국 어디서든 월동도 걱정 없고 화려한 꽃으로 화단을 장식하는 목단. 목단은 미나리아 지비과의 낙엽 관목으로 키가 최대 2m 정도까지 자라고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져 가지만 남아있다가 봄이 짙어지는 5월에 나뭇가지 끝에서 새순이 돋아나는데요. 그래서 꽃이 지고 난 이후에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좋답니다. 시원한 기후를 좋아해 봄과 가을에는 충분히 햇빛이 드는 곳에서 키우고 여름철 더위에 약하기 때문에 반나절은 반 그늘 상태에서 관리해주시면 좋아요. 화분에 식재하실 경우엔 배수가 좋도록 마사토를 섞고 표면의 흙이 바짝 마르면 물을 듬뿍 주세요. 추운 겨울철을 대비해 낙엽이나 솔잎 등으로 멀칭해 주시는 게 좋답니다. 억새나 사초, 갈대 같은 풀들을 그라스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정원에서 다른 식물들과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여름엔 싱그럽고 황량한 가을 겨울 정원의 풍성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내는 식물이에요. 잎의 생김새와 꽃의 모습, 이삭이 필 때의 변화하는 모습이 사계절 색다른 매력을 뽐내준답니다. 특히 바람이 불거나 석양이 지면 반짝거리는 물결을 만들기도 해요. 그라스는 초봄부터 자라 초여름에 이삭을 올리는 쿨시즌 그라스와 더울 때 본격적으로 자라 늦가을에 이삭을 피우는 웜시즌 그라스로 분류하는데요. 이번 영상에 소개해드리는 사초들은 쿨시즌 그라스랍니다. 대체로 건조하고 거름기가 적은 거친 환경에서 잘 자라고 기름진 토양에서는 제어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성해져 비료도 필요하지 않아요. 초봄에서 새순이 나오기 전 마른 잎사귀를 땅에서 5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시면 좋답니다. 사초를 번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포기 나누기를 해주시는데요. 포기 나누기를 하지 않으면 식물이 쇠퇴될 가능성이 있어 2-3년마다 포기 나누기를 해주세요. 여름에 꽃이 피어나는 육화는 검처럼 날카로운 잎을 가졌는데요. 꽃대 높이까지 합치면 2m 정도로 자라 웅장하면서도 멋스러운 식물이에요.
뜨거운 아래에서도 어느 정도 그늘진 곳에서도 견디고 염분이 있는 모래토양이나 가뭄, 건조해도 강이 바닷가 근처에서도 식재가 가능하답니다. 화단의 독보적인 분위기를 내어주는 흑백문동. 음지나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라주고 작은 보랏꽃이 피어났다. 이후에 검은 열매도 맺어 매번 색다른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